안녕하십니까. 샬롬파머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2일이고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상당히 햇볕이 쬐고 있어서 따뜻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 어제하고는 또 기온 차이가 또 나네요. 오늘은 낮 기온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네요. 자, 고추 냉해 피해도 있고, 뭐, 햇볕에 디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두막기를, 희석해서, 연하게, 뿌려주고 출근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두막기 희석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찌꺼기 때문에 좀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양파망을 좀 깔고, 그리고, 토착 미생물은 좀 희석기를 좀 높이고요. 오줌 액비는 20분의 1, 10리터에 500, 10리터에 500 정도 되죠. 500 정도를 넣어주시고, 좀 섞어준 다음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양은 한 고랑에 10리터씩 한 조로 양만큼 뿌려주고 있습니다. 밭 고랑 전체에 골고루 다 뿌려줄 거예요. 고추에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고랑 위에 두둑이에 고랑이랍니다. 두둑 위에 전체적으로 다 뿌려줄 거예요. 용어 설명?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이랑고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쓰는 말이 이랑이에요. 두 개의 랑이라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랑이라는 말이 이랑이란 말인데, 두둑을 이랑으로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둑과 고랑을 같이 부르는 말이 이랑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농사 용어들이 한문도 많고 되게 어려운 말로 많이 해놔서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보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용어들을 좀 쉽게 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농사로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용어, 단어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여기서 듬뿍 받아서 제가 호수를 주문을 했어요. 조그만 충전 모터를 하나 구입을 하고 호수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호수를 이용해서 뿌려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희석기를 여기 토착 미생물은 좀 올리고요, 높이고요. 오줌 액비는 500, 20대 1 수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요 망을 하나 또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저 망은 우리가 민들레 꽃인 게 다 날라갔네요. 민들레 꽃차 저번에 해서 먹었는데 그냥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꽃향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단기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기도 2년생이고요. 보통 꽃을 피운 다음에 죽는다고 합니다. 네, 저 취나물도 2년생 꽃을 피우고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그 자리 계속 무한상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 물 떠와야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액비도 주고 두둑에 소창 미생물 배양한 것도 섞어서 같이 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요 일을 할게요. 소창 미생물 1리터 물 10리터에 소창 미생물 은 10대1 그리고 오줌 액비는 20대1 20대1 비율로 영상이 지금 막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액비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모종이 튼튼하면 아무래도 냉해나 냉해 피해뿐만 아니라 바람 피해도 있을 거예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부는 곳이라 바람 피해도 있고 거기다 더군다나 묶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한낮에 찌는 직사광선도 연약한 모종한테는 취약하죠. 불구덩이 속에 애기를 얹어놓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힘 좀 내라고, 링게로 꽂아주는 거죠. 지금 액비 주는 게. 그죠? 자, 요 작업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두둑마다 진행이 될 겁니다.